자, 중일 사회 보도록 할게요. 한국 사회, 그죠? 한국 사회가 변동하는데, 그죠? 사회 변동의 최근 어떤가?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요. 무조건 저출산 고령화.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줄고,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 다르게 원장님 아주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좀 되게 비판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경제적으로 볼까? 세금 낼 미래에 세금 낼이 새끼들은 없어지고, 그지? 국가 재정이 없어지는 거지, 그지? 또 얘네가 주니까 국민 총생산도 줄겠지. 사람이 없으니까, 그지? 우리나라에 GDP도 떨어질 거 아니냐, 그지? 국가 경쟁력도 약화되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대통령들 당선되면서 꼭 복지 잘해준다라고 그러지, 그지? 국가 세금이 다 이쪽으로 새야 되겠지. 세금은 안 내면서 세금 쓸 사람들만, 그지? 아주 암울하죠, 그죠? 이거 아주 암울한 거야, 이건 국가적으로 봤을 때. 미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지? 오히려, 다출산 아주 많이 내고 저렴한 아주 끝내주는 거예요. 이건 국가로서 봤을 때 대박인 거야. 미래가 밝은 거야. 우리나라 왜 발전했어? 원장님 나이대 지금 40대들, 50대들이 인구가 제일 많았어. 그때 제일 많이 났어, 최근에. 그지? 그 사람들이 다 커가지고 돈 벌죠? 그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좋아지죠? 또 세금 많이 내죠? 오늘도 300만 원도 더 냈는데, 짜증나. 그죠? 열받죠? 그죠? 대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야. 간단하게 보면, 그지?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곧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원인은 뭐냐? 왜? 일단은, 저출산이 안 나서 그런 거잖아. 그치? 출산율이 감소한 거잖아. 왜안 났냐? 여자들이 사회 진출이 증가해서 그렇다. 그죠? 구체적으로 우리 설명을 할수 있어야 돼요. 또왜안 나냐? 자녀 양육을 위한 돈이 많이 들어간다. 아주 많이 들어간다. 그지? 쉽게 얘기해서도 두당 학원비 50만 원, 학교에다 급식비도 줘야지. 게다가 옷도 무슨 좋은 거 아니면 안 입어요. 이 새끼들이 백화점에 걸린 거 무슨 노스 이거는 뭐 요새 입지도 않는다면서 그지? 뭐 이런 메이커 입혀줘야지 또 유기농 먹여야지 그러면 돈이 겁나 많이 들어가. 알았죠? 그냥 사회 초년생이 첫 직장 월급 얼마나 줘? 택도 없어. 그지? 애 하나도 못 길러. 지 하나도 안 먹어도. 그지? 불가능한 수치가 나와. 그래서 안 나는 거야. 또, 출산, 핵가족이 보편화됐어요. 지금,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어.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에는 결혼을 하면은 출산을 반드시 해야 되고, 남자, 그지? 아이 낳을 때까지 낳아야 되고, 대를 이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요즘은 어떤 생각이야? 결혼 못하면 많은 거지, 뭐. 애 새끼들 안 낳아도, 그지? 둘만 행복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바뀐 거야. 돈 많아 봐. 왜 그런 생각이 왜 들겠어? 그지? 맞죠? 뭐, 열도 낳고, 그지?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지? 맞아요? 돈 때문에 그래요. 평균 수명이 증가했어요. 왜?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또 왜? 생활 수준이 나름 향상된 거야, 나름. 옛날보다는. 그래도 돈은 있어. 그지? 뭐, 원장님도 당장, 뉴스를 보니까, 아니, 무슨, SNS 보니까 무슨, GMO, 그 유전자 조작한 그, 미국산 무슨 콩, 미국산 밀, 밀가루, 그지? 밀가루. 밀가루로 뭐 만들어? 빵도 만들지.
과자도 만들지, 미국산 콩으로 뭐 만들어? 두부도 만들지, 또 뭐도 만들어? 콩기름, 다그 기름 아니야? 그 기름으로 과자 만드는 거 아니야? 그지? 두부 만들지, 식용유 만들지, 또 미국산 또뭐 먹어? 옥수수, 그지? 각종 과자나 뭐 이런데 기름이나 그지? 다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거 먹으면 암 걸린대. 그죠? 중국에서도 수입 안 한대. 우리나라는 수입한대. 왜? 왜 그럴까? 우리나라 미국에 약하죠? 알죠? 미국은, 중국은, 그지? 싫으면 싫다라고 딱 얘기하죠? 그죠? 우리나라는. 말 못하죠? 알죠? 그죠? 우리나라 그런 거 알잖아. 야,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지? 탱크 사고, 미사일 사고, 전투기 사고, 그럴 때 좋은 거 사서 써야 될거 아니야? 그지? 우리나라는 뭐만 사서 써야 돼? 미국 것만 사서 써야 돼. 미국에도 삐져. 어? 삐져. 큰일 나. 알았죠?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 이거 왜 그쪽으로 나갔냐? 아무튼 그걸 보니까 너무 그렇더라고. 그지? 그래서 원장님도 최근에 우리나라 밀가루, 우리나라 콩으로 두부도 만들어 먹고, 두부 지금 두번 만들어 먹었어. 요번 주도 해 먹고, 저번 주도 해 먹고. 두부를 이렇게 우리나라 콩을 사서 갈아 갖고 두부를 만들어. 그리고 원장님 칼국수 좋아하거든. 우리나라 밀로 밀가루 이렇게 해서 빵도 만들고, 그걸로 또 우리 밀로 칼국수도 해 먹고. 짱이죠? 그리고 또 몸에 좋은 거, 무슨 우엉차가 좋다고 해서 우엉 잘라갖고 만들고, 그지? 우엉차 먹고, 현미차도 먹고, 뭐 우리 걸로, 그지? 그리고 뭐 블루베리 좋다고 해서 블루베리도 먹고, 그지? 아로니아도 기르고, 그건 또 암에 좋대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옛날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는 거 그런 거 걱정해가지고, 그지? 그거를 생각을 못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평균 수명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아무튼 결론은 뭐예요? 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이 뭐냐?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해요. 조금 났으니까. 그리고 이 고령화된 이 노인들은 일안 하잖아. 그지? 일안 하잖아. 하긴 하는데 거의 대세의 영향은 못 미치잖아요. 경제 성장이 둔화돼요? 안 돼요. 그냥 밑으로 둔화 정도가 아니야. 그지? 하향 곡선을 달려요. 노인 부양 부담하고 복지 비용이 증가해요. 이거 다 뭐예요? 누가 부담하게 돼? 결국은 세금이 하게 돼요. 그죠? 노후 생계랑 건강 유지 비용이 증가하면 노인 부양 인구의 감소로, 노인을 부양해야 된 인구는 출산율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죠? 노인 부양 부담이 어떻게 돼? 증가하게 돼요. 알았죠? 문제점은 또 뭐야? 그런 비용도 증가하지, 노인 빈곤이지, 질병이지, 노인 소외 문제도 발생. 노인들 돈 없잖아. 노인들 병 걸리잖아. 걸리면 큰병 걸리잖아요. 그죠? 또 노인 소외 문제도 발생해요. 또 세대 간 갈등도 발생해요. 근데 이것도 좀 틀린 것 같아요. 요즘 40, 50대들, 특히 너네들이 애들이잖아요. 너네들 부모님들보다 힘이 없어. 2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야. 옛날 부모님들하고 원장님 40, 50대의 부모님들은 돈이 많이 없었어. 힘들게 사는 역경의 세월이라서. 그지? 그래서 이 원장님 나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양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지? 요즘 반대예요. 너네들이 커도 너네들 부모님들한테 끝까지 짐이 되지. 그지? 너네가 이런
부담해야 될 일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캥거루족이라는 거 있잖아요. 캥거루족. 그죠? 캥거루족. 이거 교과서에 곧 실릴 거야. 알았지? 능력이 없어서, 그지? 부모랑 같이 살아요, 능력이 없어. 집살 돈이 없어서. 무서워서. 나가서 혼자 살기가. 그죠? 신용어예요. 캥거루족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 뭐 하면 돼? 돈 주면 되지. 돈 주면 되지. 출산 지원, 양육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면 되지. 정책은 뭐야? 곧 돈이야, 돈. 그지? 돈을 주면 돼요. 정책이나 제도, 같은 말이지. 지원 제도를 만들면 돼요. 뭐를 주면 돼요? 돈을 주면 돼요. 출산 보조금, 양육 보조금을 주면 돼요. 출산, 애 낳으면 돈 주고, 양육, 기르는데 돈 주면 돼요. 그죠? 맞아요? 육아, 휴가 제도를 주면 돼요. 애 낳으면 당장 누가 길러? 야, 이 갓난 애기 팍팍 기어다니는 애기, 그지? 이빨도 없는 애기, 얘 두고 엄마가 일하러 가? 말이 돼? 안 되죠? 집에서 봐야 되죠? 그죠?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애가 어린이집에다 맡길 수 있을 정도까지는, 그지? 쉬어야 되죠. 휴가가 있어야지 애를 낳을 거 아니야. 그게 보장이 안 되면 애를 낳겠어? 안 낳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줘야 돼? 육아, 휴가 제도를 확대해야 돼요. 이거를 잘하면,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원장님. 이거는 원장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죠? 요게 잘 되면 좀 애를 좀더 낳지 않을까? 공교육의 확대. 이거 학원 원장님 말로는 아주 아닌 것 같아요. 공교육을 확대시키는 건 세금을 더 써보겠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그저 뭐예요? 왜 사교육을 하지? 학교에서 다 가르쳐 주는데 왜 학원 나와? 이거는 우리 6학년 때부터 자유와 경쟁을 배웠잖아요. 맞죠? 우리나라 경쟁이 심해요. 좋은 직업은 경쟁이 아주 심해요. 그죠? 후진 직업은 많아. 무슨 말인지 알죠? OECD 그 상위권 국가들, 아주 잘 사는 나라들은 경쟁이 안 심해. 고등학교만 대충 나와서 그냥 놀고 있어도 돈 많이 벌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공부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어때? 뒤지게 못 살아. 나 혼자 잘 살기 위해서는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 공교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우리나라가 잘 살아지면 해결될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공교육을 확대된 시킨다고 될 사항이 아니에요. 이거 제발 뺐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거. 내 말이 틀려? 공교육을 확대한다고, 공교육을 확대하면 애를 많이 낳아? 미치겠다, 진짜. 그죠?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죠? 왜안 나겠어? 애 낳아봤자, 애가 이 험난한 세상에 어떻게 자랄까 걱정이 돼서 못 낳아요. 맞죠? 원장님도 애들 이렇게 공부하는 거 보면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 이 험난한 세상에 핸드폰 게임만 하면서 공부도 안 하는데. 어찌 살까? 그래도 인연이 닿아서 우리 학원은 출신인데 좀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죠? 좀 이런 것에서 왜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기타 볼게요. 양성평등이, 그죠? 확립돼야 돼요. 출산과 양육을 삶의 행복으로 여겨야 돼요. 아, 출산하는 걸 되게 행복해 해야 돼. 남자나 여자나 둘다 그런 가치관이 있어야 돼. 아, 애 필요 없어. 귀찮게 싫이. 그냥 우리들끼리, 남자, 여자들끼리 잘 살면 되지. 뭘 애를 낳냐. 이런 가치관이, 그지? 다들 인정을 하게 되면 애를 안 낳잖아요. 근데 애기 얼마나 이뻐. 그지? 우리의 미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런 가치관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그지? 뭐애 낳아서 뭐해? 우리끼리 그냥
좋은 거 먹고 살면 되지만 이렇게 하면은 애를 못 낳아요. 우리나라 망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미래는 없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기에서 공교육은 공교육 사교육이 저출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살기 좋잖아요. 당연히 애 많이 낳아요. 당연히 애 많이 낳아요. 살만하기 때문에. 맞죠? 살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공교육 사교육하고는 상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상관이 없어요. 그죠? 사교육비가 아니라 공교육에서 허투루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아요. 너네 그거, 너네 지금 자율학교제 한다며, 그지? 자율학기제 하면은 시험을 안 본다면서, 맞아? 그것까지는 좋아, 응? 취지는 좋은데. 자유학기제하고 5,500명이 왜 교사가 왜 해외연수 갔는데? 그럼 교육이 더잘안 된다, 그러면.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그지? 돈쓸 생각만 하고, 그런 식으로는 공교육, 이제 힘들게 되면 구제를 못 받아, 국민들이 외면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응?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 볼게요. 노년층을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돼요. 기초노령연금, 연금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을 확대해야 돼요. 확대해야 되냐? 원장이 이 연금제도만 들으면 아주 열불이 나요.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 특히 학교 선생님들 연금 지금 1년에 2조 원씩 펑크나는 거 알죠? 그리고 교직원 연금 무슨 공단인지 그거 TV 선전하는 거 봤어? 그 적자 많은 데서 왜그 뻘짓을 하냐? 그렇게 해서 계속 적자 내고 더 많이 마이너스 내도 용서해 달라는 거 그냥 뭐냐? 그런 거 알아도네? 교직원 적자 뭐 이런 거 치면은요. 이런 거 보면 뭐? 적자 보조금만 2조 막 계속 매년 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아? 적자, 공무원 연금이 뭐야? 연금이 뭐니? 내가 낸 거를 내가 나중에 퇴직했을 때 내가 낸 범위 내에서 받는 게 연금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그거를 적자 본걸왜 보조해야 돼? 그리고 국민연금하고 그 공무원 연금이 왜 따로 있어야 되지? 공무원 연금 얼마나 많이 받는지 알아? 일반 연 국민에 비해서 네다섯 배 받을 걸? 한 것도 없으면서 똑같이 돈 내는데 왜 네다섯 배 받아야 되지? 아, 이거 사회 시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연금제도 잘 보면요, 10개 많이 받는 거예요. 핵심은 알아야 돼요. 원래 국가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 주기 싫으니까 그지 강제로 그지 국민들한테 돈을 띄어서 65살 이후에는 니네들 돈 니네들 거로 해라라고 하는 게 연금이에요. 알겠죠?
보험료를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 노령 이런 거에 따라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연금 제도예요. 알겠죠? 우리나라엔 국민연금이 있어요. 그다음에 공무원 연금 같은 거 있어요. 그리고 기초 노령연금 볼게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한테 돈 주는 거예요. 저 62세, 5세 이상의 저소득층들에게 부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이건 따로 재원이 있어야 되겠죠? 국가에서, 그지? 맞아요? 이런 거에 절로 나가면 돼, 안 돼? 내가 알기로는 이 국민연금에서 별의별 데에다가 좋은 짓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 돈은 국민연금에만 써야 되는 거 맞죠? 맞아요? 그리고 그거 적자되면 안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뻘짓을 많이 합니다. 잘 보세요. 아주 그냥 가관도 안 하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 볼게요. 고령, 나이가 많고 노인성 질병의 이유로 혼자서 살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그저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특별히 노인인데 그저 힘든 사람한테 더 주는 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제도고요. 기초노령은 가난한 노인들한테. 그지? 요거는 특히 아주 힘든, 그지? 한테. 뭐, 구분은 하세요. 알았죠? 열받아요. 언제 연금자에 영자만 나오고, 국민보험에 그것만 나오도 열받아요. 정확한 거는요, 원장님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요, 국가에서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맞아요. 누가 말해도 맞아요. 그걸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국가라서, 내가 공무원의 가족이라서 그거를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일반 국민의, 그지? 국민들의 혈세를, 그지? 그런 식으로 낭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원장님, 이 공교육 관계자들 다 싫어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 국가 공무원들 우리나라 너무 썩었어. 아니라면 안 돼요. 동사무소 가봐. 다 놀아, 뒤에 보면. 여기 그냥 주민등록증 띄워주는 아가씨나 바쁘고 뒤에 다 놀아. 다 컴퓨터 보고 있어. 그죠? 열받죠? 노년층의 경제활동 장려 및 활용 볼게요. 평생교육이죠. 또,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해요. 일자리, 그리고 일자리 나누기, 임금 피크제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확보해야 된대요. 노년층이 많아지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돈 벌면 좋잖아. 노인들, 이런 거, 노인들이 돈 많이 벌면 이런 거안 줘도 되잖아. 그치? 그죠? 머리 쓰는 거야. 알았죠? 임금 피크제 볼게요. 일정 연령이 되면 내 월급을 낮추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거야. 회사에서 어때요? 정년퇴직이 되나? 우리 학교 선생님들 63세까지 담임 선생님 아시죠? 아시죠? 왜 그것만 되고 일반 회사는 63세까지 할수 있나? 그런 직장이 어디 있어 요즘에? 한 개도 없지, 그지? 대신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월급이 500만 원이야, 예를 들면. 그죠? 나 250만 원만 받을 테니까 자르지 마. 대신 65세까지 보장해줘야 돼. 이게 바로 임금 피크제야. 계약하는 거야, 서로. 회사랑 나랑. 알겠죠? 이런 거. 알았죠? 회사에서는 어때요? 저 새끼 월급만 이만큼이라도 자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저 새끼 자르고 두 명, 젊은 애두 명, 250만 원짜리 두 명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그지? 이거 회사 입장이어봐. 효율이 안 나잖아. 이 새끼 맨날 저기 회사에 와서 오락만 하고 있어. 얘를 쓸래? 아니면 빠릿빠릿한 애두 명을 쓸래? 두 명을 쓰지, 당연히. 그지? 잘릴 운명이야. 그지? 근데 이렇게 바꿔. 250만 원짜리로 바뀌면 어때? 어? 노련한데, 그지? 노련한데 실수도 안 하고, 그지? 기술도 있는데 250만 원이면 회사에서도 오케이 해야지. 아까 신입 걔보단 낫거든, 그지? 맞죠? 그런 게 바로 뭐다? 임금 피크제다.
임금 피크제는 노년층에다 해야 될게 아니라요. 공무원들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학교 선생님들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63세 때 무슨 담임선생님을 하냐? 난 63세 담임선생님 두 명이나 봤어. 환상하겠대. 교장선생님보다 나이가 많아. 학원에는 63세 선생님 봤냐? 원장님 나이도 많은 거죠? 그죠? 봤잖아. 젊으신 분들이 하죠? 왜 그럴까? 학원에서는 왜 그럴까? 사교육에서는 왜 그런 분들이 없지? 일반 회사에도 없어. 왜 그러지? 일을 못해요. 노인들은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말이 왜 존재하는데. 근데 공교육에서는 있어요. 그죠? 참 신기하죠? 그죠? 신기한 세상이죠? 이상하자. 그지? 이상하자. 그죠? 노인 편의시설, 실버산업 볼게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산업도 확대해 나가야 돼요. 실버산업 들어봤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 노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 서비스, 를 제조 판매해요. 또는 의료 복지 시설을 세우는 산업을 다 실버 산업이라고. 우리 실버 타운 같은 거 분양하는 거 봤어요? TV 같은 데서 되게 비싸요. 노인들이 있는 거예요. 노인들은 뭘 필요로 해요? 노인들 안심심하게 노인들 많이 모여 있으면서 재밌는 것도 원해요. 그죠? 그리고 의료 시설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노인들, 돈 없는 분들은 없지만요, 돈 많은 노인들 되게 많아요. 젊은 사람의 몇 배, 수십 배 돈은 많아요. 그죠? 그분들은 좋은 거 먹는 걸 원해요. 그죠? 그거, 노인과 관련된 그런 모든 경제 분야를 실버 산업 분야라고 그래요. 알았죠? 좋은 분야예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 자세, 어떻게 해야 돼? 개인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해야 돼요. 누구한테 패끼치지 않고. 원장님도 그건 생각해요. 내가 노인이 됐을 때 자식들한테, 국가한테 그렇게 비굴해 보이기 싫어요. 그죠? 딱 내가 살 노인 때 살 집 따로, 지금 사는 집은 팔아야 되겠죠. 그죠? 팔아서 좀 노인이 살기 좋은 집으로 바꿔야 되겠지? 그지? 원장님 어촌에 가고 싶어요. 배도 하나 사가지고. 어선을 하나 살 거예요. 어선인데 좀 좋은 거. 요트처럼 비슷하게 생기고. 사고 싶어요. 자, 일단 우리가 배운 거는 저출산 고령화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 방안이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국가 정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약점들이 되게 많아요. 원장님 말하다 보면 되게 열받는 파트들이에요. 여기. 국가에 대한 불만이 많은 거지 한마디로. 그죠? 국가가 보여준 게 그거예요. 그래도 뭐 우리나라 뭐 좋은 나라죠. 다문화 사회 볼게요. 한 사회 내에서 서로 다른 인종이 살아요. 그죠? 다양한 문화가 있는 사회가 다문화 사회예요. 다문화 사회가 왜 많아졌어요?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외국인 유학생, 북한 이탈주민 등이 유입이 증가해서 그래요. 그죠?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졌어요. 왜? 왜 많아졌어? 3D 업종이 노동력이 우리나라는 부족해요.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돈은 하나도 없는데 이 업종의 3D가 뭐냐면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고, 이거 D가 3개 들어가 있잖아요.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고, 이걸 3D 업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게다가 돈도 조금 줘. 응?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안 와요. 우리나라 사람들 고졸이야. 인문계 대학 가기 실패했어. 그지? 돈만 내면 대학 가는 대학교는 아빠가 가지 말래. 그지? 안 나온 거랑 똑같거든 사실.
그래서 고졸이야. 그러면요, 공장 가야 되잖아. 또 공장에는 안 간대. 차라리 그런 걸 하지. 그 텔레마케터처럼 황해처럼 그지? 그런 거 하고 있죠, 여자들은? 남자들은 무슨 외판원 같은 거 하고 있죠, 그죠? 돈도 하나도 안 되는 거, 그죠? 왜? 이건 죽어도 못 하겠거든. 근데 그런 일들은 100만 원도 안 돼요. 50만 원도 안 돼요. 그런 일 하고 있어. 참 한심하죠, 그죠? 그런 거 보면요. 한심해요. 차라리 이런 거 하는 게 나아요. 다문화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은 다양한 문화랑 접촉하게 되면 어때요? 다양해지는 거가 나빠요?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그죠? 그죠? 다양해지면 창의적이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양하지 않은 것보단 나을 거예요. 부정적인 거는 우리가 공부 안 하면 내 일자리가 이 3D 업종이 없어져요. 외국인들이 다 해서. 그죠? 부정적이에요. 또,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도 있고 차별로 인한 갈등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죠, 그죠? 언어 가치관 문화 차이로 인해서 뭐가 충돌이 생겨요. 또 갈등이 생겨요. 그죠? 또 이주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사회적 비용이 많이 증가해요. 맞죠? 다문화 사회의 대응 방안 볼게요. 우리는 나와 틀린 점을 존중해 줘야 돼요.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를 우리는 존중해 줘야 돼요. 다문화 교육의 확대.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엄마 아빠들 있잖아요. 다문화 가정에. 그죠?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뭐야? 제도적으로는 제도적 장치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학교 교육 지원하고 이주 여성의 생활 지원 정책. 대부분 누가 제일 많냐? 이게 많지. 맞아? 국제결혼이 많아요. 이거는 그나마 일시적이야. 그지? 일시적으로 오는 건데, 이거는 틀리죠. 이거는, 그지? 잠깐 일하러 오는 건 우리나라 많이 안 해줘요. 그지? 지금 초점은 여기에서 지금 2세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지? 그게 초점이 있는 다문화 사회. 95년도에는 1,000만, 10만, 26만 명이었어요. 26만. 그죠? 지금 49만이었다가 120만, 126만. 그지? 2,500만. 뭐야? 나 이거 어떻게 찍는 거야? 1,000만, 10만, 100만, 400만이구나. 250만. 그지? 맞죠? 다음 거좀 틀렸었어. 400만 명이에요. 지금이 250만이 아니라 한 200만, 그지? 200만 이하 떨어지겠네요. 외국인 노동자랑 국제 결혼이 때문에 뭐예요? 다문화 사회로 되어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135만이 있어요. 우리
거의 광역시급 인구예요. 이 정도 인구가 100만이라는 게. 알았죠? 되게 많은 거야. 장난 아닌 거야.